원미연 누나 하면은 딱 이별 여행 아니에요. 네. 그 노래 뭐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없죠. 특히 대한민국 남자면은 노래방 가서 500원짜리 다 빠트려. 아예 다 불러. 일단 예. 헤어지면 그 노래 불러야 돼. 예. 이별 여행. 이제 그 군대 가시는 분들 그때만 해도 군대가 길었어요. 그렇군요. 3년 3년. 예예. 예. 예. 그러니까 이제 이 많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 노래를 안 할 수가 없어. 안 할 수가 없어. 자기는 그냥 이별 여행 안 갈래도 예. 군대가 이별 여행으로 온 거야. 아, 그래. 맞아요. 예. 아니 근데 저희가 누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. 아니 어떻게 이별 여행이 저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저희 네. 느낌상은 네. 다 한 거 같아요. 누나가? 제가 너무 오랫동안 위에 있어가지고 더 알려주지 제가 못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한 분이 바로 여기 옆에 계시고요. 아 시대를 잘못 그 만났네. 91년대 노사연 씨 만남은 하반기에는 거의 그냥 에이 그럼 전멸이에요. 독보적인 그 위에 이제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진수원 네, 진짜 그다음에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아이고야 심신은 오죽 하나 아이고야 이거 그다음에 이범하게 이별하는 아이고 야. 누나 왜 그때 나왔어 그러니까요 그럴 때 마지막에 엔딩을 노사연 씨가 만남으로 장식하셨어요 아. 저는 대신에 그 1년 동안을 36주를 머물러요 36주를 계속 있어 그래서 더 사람들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알려주고 아 그래서 누나가 계속 1등한 것 같구나 그래서 노래가 계속 그렇게 맴돌았죠. 아니 어떻게 트로피를 한 번도 못 받았지? 10대 가수 뭐 이런 거 안 들어갔어요? 예를 들어서 10대 가수를 뽑잖아요. 네. 저는 가서 성적을 알아보면 11등이에요. 항상. 아하. 15명을 뽑는 애가 한 애가 있었어요. 어. 너무 많아갖고 어. 대상자들이. 가서 보니까 전 16등이에요. 아. 네.